오늘은 우리 연우에 대한 탤런트들 모임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야유회에 놀러가서 오늘 신나게 놀면서 춤추고 70대 남녀 두 분이 한 분은 뒤로 넘어가고 한 분은 앞으로 넘어가는 그런 춤쇼도 있고 김성남 씨의 사회로 우리가 진행을 잘 하면서 재밌게 잘 놀고 있는 모습 한번 예쁘게 봐줘 보십시오. 사실 본인이 술을 잘 못 먹어요. 하루에 한 20박스밖에. 근데 못 먹는 그 심정 오죽하겠어요? 그렇죠? 네,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제가 인천으로 내려가서 같이 소주 한잔 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. 지금 이제 추첨해서 여러분께 드릴 그 그림 두 점만 남았어요. 사실 아까 경호고가 제일 비싼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네네. 이 그림이 사실은 여러분들 보기에는 현금 같지 않고 뭔가 주어지는 느낌은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니고 계시면 아마 저 네이버라든가 들어가서 이분의 작가 예 프로필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예 제가 받아오면서 그리고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친구이기도 한데요. 예 좀 그런. 너무 신나게 잘 흔듭니다. 탤런트 한지씨와 무식이네 둘이서 지금 최고의 노익장에 한판 승부를 벌리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춤 이 정도면 잘 춥니까? 예, 너무너무 신나게 정말 술 한잔 안 마시고도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다는 열정 어떻습니까? 무식이네 끝내줍니까? 예, 정말 신나게 잘 놀다 왔습니다. 이날 형수님 앞으로 좀 나가세요. 54년 동안 제가 좀 봉사활동 하면서 이렇게 좀 꾸준했어요.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? 예.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즐기면서 우리 탄압대에 가가지고 아주 재밌게 자기네들의 본인들의 끼를 마음껏 한번 부려봤습니다. 너무 우리는 신나게 잘 놀아서 너무 이걸 그냥,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저의, 요 일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예. 재밌게 보셨죠? 열심히 박수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